오늘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도 되겠다. 아유, 신나네, 신나. 강은 인간에게 기꺼이 제 생명을 내어줍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고장, 무릉도원 영원. 태백을 지난 강물이 영월에 이르면 남한강은 잠시 슬픔에 잠깁니다. 고즈넉한 소나무 숲 뒤로 강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이곳에는 무척 가슴 아프고도 비밀스러운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조선의 27 임금 중 가장 비운의 왕 단종. 노송은 날마다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었겠지요. 푸른 물길을 두른 청령포. 저 속에 단종의 슬픔을 간직하고도 청령포의 겉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고 나머지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나룻배가 없으면 드나들 수 없는 이 적막한 곳에서 17 어린 소년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겹겹이 쌓인 울분과 서러움은 오랜 침묵 속에서도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세조의 사약을 받고 꽃다운 생을 마감한 한많은 임금 단종. 포장 어몽도의 충절심이 아니었다면 이 무덤조차 세상에 없었겠죠. 240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장능이라는 능호를 얻고 그 넋을 달랠 수 있었던 가여운 임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관 대지사 장제원 누구 외딴 섬에서 쓸쓸히 잠든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원도 영월 땅에서 강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청령포의 사연을 들려준 남한강은 단양으로 가기 전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정자 관란정. 단종이 청령포로 유배되었을 때 충신이었던 원호는 이곳에 손수 정자를 짓고 먼 발치에서나마 옛 임금을 섬겼다는데요. 내일같이 청령포를 향해 절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니 그 애틋한 충성심이 강물을 거슬러 단종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